심방세동.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장기로서 좌심방과 좌심실, 우심방과 우심실이라는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박동은 동결절에서 시작된 자발적이고 규칙적인 전기신호가 심장 전도계를 따라 심장 근육으로 전달되면서 일어나는데, 심방세동이란 심방이 무질서하게 매우 빠르고 미세하게 떨리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입니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 중 하나로, 일반인의 약 0.5%가 심방세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여 70세 이상의 5%, 80세 이상의 12%에서 발견됩니다. 심방세동은 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등이 있는 환자에서 비교적 흔히 동반되며, 스트레스, 음주, 카페인 섭취, 만성폐질환, 갑상선 기능질환, 감염, 대사장애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방이 매우 빨리 뛰면서 이에 자극을 받은 심실도 빨리 뛰는 경우에는 두근거림이나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빈맥이 지속되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심부전이 발생하면서 호흡곤란이나 부종, 피로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심방 내부에 혈전이 잘 생기고, 이것이 동맥을 따라 이동하여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과 같은 혈전,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경색의 위험도가 5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맥박수가 빠르지 않거나 질환이 만성화되면서 환자가 심방세동에 적응한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전도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측정하는 홀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심방세동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을 감별하고, 심장 근육이나 판막 등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며,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 협심증을 의심케 하는 증상이 동반되었을 때에는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심근 핵이약 촬영, 관상동맥 CT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부정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심장 안에 전극이 달린 도관을 삽입한 다음 부정맥이 발생하는 부위나 양상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전기 생리학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의 치료 목표는 빈맥으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키고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보존하며, 뇌졸중이나 다른 전신 혈전 색전증을 예방함으로써 심방세동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심방세동을 정상박동으로 전환시키거나 빈맥을 조절하기 위해 항부정맥 약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심장에 짧은 전기적 충격을 가해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바꾸는 정기적 동리듬 전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극이 장착된 도관을 심장 내부에 삽입한 다음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정기적으로 격리시키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